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확인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인데요. 와, 저도 굉장히 지난번에도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돈을 벌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표를 함께 보시죠.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이 기업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의 마음을 저 너무 잘 알아요. 예, 아,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혹시 저는, 소상공인이세요? 저는 소상공인이니까요. 대상공인 아니십니까? 아, 아직은. 아, 예, 아직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네.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관련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보면? 신규 고객 발굴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42%가 예. 답을 했고요. 여기 돈을 제일 많이 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원 복지가 39%인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직원에 대한 급여 그쵸.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고객 관리가 33%,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결제 시스템을 상당히 신경 쓴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결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4위에 뽑혔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직원 채용 29%, 네. 경쟁이 21%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빼면 직원들을 빼게 되면 네. 결제 시스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에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회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자분도 아실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예, 저희 프로그램에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쉽게 아실 수 있는 기업인데 예,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죠. 예, 네. 일단은 쇼피파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쇼피파이. 예, 그렇다고는 이분들이 과연 돈이 많이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분들이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이? 예, 지금 아시겠지만 없어요, 없어요. 돈 코로나 19 네. 아, 우리 앵커 본인의 네, 얘기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제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돈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마케팅 비용에 돈 얼마나 또 쓰는지를 같이 한번 좀 표로 또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0달러가 한 푼도 안 쓴다는 거죠. 오, 23%, 예, 하나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 1달러에서 249달러면 한 30만 원 정도까지 쓰신다는 거죠. 저 요 정도 써요. 예, 30만 원? 저도 한 2, 30만 원 그럼 써요. 38% 안에 들어가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쇼피파이를 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50달러에서 499달러까지가 18%, 그다음에 500달러에서 749달러가 10%고요. 그 위로 가면 뭐 거의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100만 원 이상은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다 100만 원 미만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마케팅 비용에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케팅에 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빨리 내 회사, 내 점포를 온라인 마케팅에 좀 투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결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한 번에 해결한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거겠죠. 바로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회사가 네. 쇼피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쇼피파이는 아시겠지만 미국 회사가 아니고 캐나다 회사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번 소상공인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회사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시피만 777님이 대답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늦게 봤어요. 저 맞췄는데 아, 하셨는데 예 맞아요. 쇼피파이 맞았고요. 지금 보니까 잠깐 수정이 나온 사이에 네. 들어오셨던 분도 계시고 네. 마인드헌터님은 스퀘어라고 하시는데 쇼피파이였습니다. 스퀘어가 예. 아니고 스퀘어는 잠깐 말씀드렸 스퀘어는 결제만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결제만 뭐 관련된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에다가 조그만 단말기를 꽂고 카드를 네. 긁으면 결제가 되는 어떤 그런 회사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퀘어가 아니고 오늘 쇼피파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일단은 우리 앵커께서 직접 하고 계시지만 네네. 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거 29달러짜리 써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해외 쪽으로는 너무나 많이 팔리진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 네, 29달러 혹 79달러가 아니고요. 29달러 근데 여기에요. 29달러만 내는 게 아니고 쟤는 갑자기 쇼피파이 이름으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판매 금액의 네. 일부에 대해서도 또 떼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단돈 29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무료로 또 예, 90일 동안 또 현재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답니다. 돈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번 맛보기를 보시고 예.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29달러가 많고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79달러, 299달러 정말 큰 기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돈을 차등적으로 내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와 함께하는 분들이 100만 고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맞아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기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상공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알려드릴게요. 예 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런 상당 부분들을 쇼피파이가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특히나 이제 뭐 중국 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타겟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 쇼피파이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팔밖에 결제가 되지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화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되지 않았다가 우리나라의 KG 이니시스가 함께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서 원화 결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관련된 마케팅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네. 이것저것 해보긴 했거든요. 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게 약간 또 국가별로 약간 다른지 생각보다 많이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을 썼는데도 29달러 쓰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9달러 네. 쓰는 게 광고와 상관없죠. 광고하려면 네. 또 뭘 가입하고 또 내야 되는군요. 구글 뭐 페이스북 연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노출해 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돈을 쓰게 해요. 계속 노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당신의 물건이 뭐 1000명에게 더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를 쓰십시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믿고 자꾸 네. 클릭을 했는데 이게 네. 보니까 약간 미국식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오바스럽게 표현을 한 거라서 그런 거는 좀 걸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네. 회사가 캐나다에서 출발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그 한 번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1970년생인데요. 그 1990년생이죠. 죄송합니다. 1990년생인데 네. 1990년이라고요? 90년이면 지금 서른 아닙니까? 90년이 아닌가? 아 갑자기 생각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나이는 예, 중요한 나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엔 마흔이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이는 갑자기 횟수로는 까먹었는데 네. 토비아스 리트케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독일 친구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친구가 늘 우리 그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도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뭐 대학을 잘 다니지 않았거나 뭐 중퇴했고 막 이런 거에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친구입니다. 독일에서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스키에서 보드 있죠. 보드에 미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캐나다 또 많이 타죠. 네, 스노보드를 하러 캐나다를 갔어요. 아. 그래갖고 처음에 그 이제 캐나다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위슬러에 가갖고 그래서 여성을 만났어요. 어떤 여성이죠?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났죠. 그래서 인생의 여자를 만나갖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돼갖고 아. 그래갖고 오타와라는 곳에 간 것이 네네. 오타와가 캐나다의 수도인데 오타와의 집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 여성분이.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쵸. 결제 붙이기 어렵고 다 모든 게 어렵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거가 이 친구가 보드에 워낙 잘하니까 보드를 온라인에서 만드는 걸 시작했어요. 만들어서 파는 걸로. 커스터마이즈해서? 네. 보드를 파는 거. 온라인으로 보드를 팔겠다고 네. 시작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을 어디 가서 만날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좋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나는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짠다는 거잖아요. 좋은 내가 아이템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고 결제하려니까 또 제가 소상공이다 보니까 결제하는데 상당히 많은 크레딧도 요구하고 비싼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만든 게 쇼피파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체험해서 모든 사람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본인이 다 겪어본 걸 만든 것이 이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 커져갖고 2006년에 캐나다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시가총이 1위를 거의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1위가 여전히 미국의 캐나다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제일 큰 은행인데요. 시가총이 가장 크고요. 지금 쇼피파이 거의 따라 마셨고요. 어제 오늘 가서 지금 1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또 5% 또 올라가면서 이게 700달러가 넘었었는데요. 그래서 상장하면서 정말 수직 상승한 바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걸 바로 보여드리면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에서 제일 큰 거는 압도적인 아마존이 1등이 되겠고요. 2등이 작년까지 2배였거든요. 근데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2위가 지금 쇼피파이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존과 쇼피파이 격차는 엄청 크지만 그래도 아마존을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은 쇼피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쇼피파이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 네네. 아마존에 물건 올릴 수 있게 하고 구글에도 네. 노출하게 되고 네네. 근데 그게 약간 다 이제
금액이 들고 비용이 들고 맞습니다. 그게 예. 다 광고처럼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이용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쇼피파이가 진짜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 무료 체험 기간에는 사실 그 디자인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디자인을 활용을 하려면 무조건 29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기업이 하나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두 가지 기업 중에서 한 가지는 아예 돈을 안 내는 기업인데 그런 홈페이지가 약간 좀 별로고 안 예뻐요. 네. 너무 기본이고 네. 한 곳은 예쁘기는 한데 한 달 이용 금액이 몇십만 원이에요. 어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쇼피파이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놀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쇼피파이가 지금 보니까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나온다는데 네. 어떻게 나중에는 이 쇼피파이가 아마존을 넘어서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마존과 쇼피파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마존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네가 물건을 다 받아다가 직접 배송하고 파는 거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물론 삼자 거래도 있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물건을 매입해서 갖다 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배송에 완전히 철저하죠. 자기네가 다 배송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제3자도 있지만은요. 쇼피파이는 약간 다른 것이 쇼피파이는 플랫폼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막 여도원 앵커님이 하시는 비즈니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쇼피파이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일반 고객들은 모르죠. 그런가요? 네, 그게 특징입니다.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물론 어디 뒤에 들어가면 쇼피파이 플랫폼이 맨 아래 있어요. 맨 아래. 네, 아직 조금 있지만 네. 그거를 내세우지 않게 따라 모셔야 되겠고요. 2016년과 18년에 가셔서 뭘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가고 싶은데 직접 아마존을 또 만들고 또 새로운 물건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쇼피파이에서 한 번 하면 아마존도 되고 또 하나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써야 되는데 2018년부터는 알리바바도 연동해서 자동으로 더 거기 프로모션하고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얘네가 상당히 더 커지는 큰 계기가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서 요즘은 또 배송까지 얘네가 그 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고 여기서 이제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하는 것들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쇼피파이가 거기서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었고요. 1분기 실적을 지난주 발표했는데 매출이 또 47%가 늘어났고요. 주당이익이 1년 만에 또다시 210%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이런 상승에 충분한 어떤 설명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사실 쇼피파이의 주가를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6개월 사이에서도 정말 가파르게 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사이 특히나 이제 최근 3개월 사이에는 온라인 쇼핑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 쇼피파이의 주가가 지금 750불을 넘어섰단 말이죠. 오늘도 한 5% 올랐죠? 예, 오늘도 네. 5.84% 네.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5년 차트까지 보고 있는데도 최근에 지금 2019년 이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지금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늘 그런 얘기는 뭐 한 20년 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차트는 가깝고 실적은 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 실적은 본인들이 보지 않으면 네.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차트는 그냥 보여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0606 화면을 영문 글로벌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 예, 밑에 나오는 게 지금 매출의 모습입니다. 이 쇼피파이한테 지금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아래쪽에 있는 매출을 잡고 끌어야 됩니다. 끌어야 되는데 딱 손이 잡혀서 끌죠. 끈 다음에 예, 오른쪽에 확인. 축을 예, 한 다음에 하면 딱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안 보이니까 좀 이제 굵게 해서 선을 좀 굵게 해서 보시면. 지금 뭐 거의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매출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 그 가입자의 수가 초기 상태라고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꽤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가를 지우고 요 선만 보고 투자하시기 어떨까 한번 제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쇼피파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 쇼피파이 숍을 연 게 한 세 달째 됐거든요. 네네. 연과 동시에 제가 이 종목을 샀다면 네. 대단한 수익률을 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과 함께 다음에 제가 혹시 다른 플랫폼을
시도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쇼피파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더해서 얘기했던 거 페이팔이었잖아요. 쇼피파이에서 그러니까 페이팔이 네. 모든 나라에 지금 다 되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결제할 때 네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원화 결제 빼고는 네. 달러 결제로 할 때는 페이팔밖에 못 써요. 네네. 근데 페이팔이 사실 근데 그 수수료가 네.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이제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쇼피파이에서도 받는 수수료도 네. 달러로 해서 우리나라 환전할 때 보면 수수료가 더 비싸게 네, 네, 나가죠. 네. 뭐 환가율도 있고 거기서 받는 수수료도 있고 네. 페이팔도 수수료 다 있는데 맞아요.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원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제일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일 먼저 해줬던 저희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네, 네 번째가 결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늘 표현하지만 월급을 받으시거나 아니 집에서 그냥 사업을 안 하고 보통 생활을 하신 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요도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해외의 고객들을 상대로 결제를 받고 싶은데 어떤 결제 시스템을 붙이느냐는 거죠. 그 직접 혼자 해보시려면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상당한 제한이 있고 첫 번째 신규 고객을 발굴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고 광고를 붙일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쓰는 이유가 여도원 앵커님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아이템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알고 찍어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지금 샤퍼파이나 수많은 결제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퀘어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비용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보겠고요. 유튜브 같은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0%를 받거든요. 수수료를. 네. 저희도 무슨 비즈니스를 하지만 저희도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30%? 30% 내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30%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어디 가서 팔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게 그만큼 플랫폼의 어려운 점이고 그들의 성공했을 거의 장점이 그게 바로 정확히 보면 지금 카카오의 주가의 상승이 아주 원동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림 이 시간 통해서는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 쇼피파이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